이제 호영님 스타일대로 제가 좀 골라주신. 오, 네, 골라주시면. 약간 호피로 한번 싹 입혀봐. 호피요? 아래 호피 입히려고 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딱 비가 또 안 오는구만. 아유, 세상에. 나 오늘 권인우 교수님 만났잖아. 진짜 어디서? 내가 라디오 생방송 끝나고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먼저 타 계신 거야. 만나면서 팔짱을 끼더라고, 그냥. 만나자마자 팔짱을 끼더니 탐욕의 장바구니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그때 너무 좋았다는 말씀을 또 하시는 거야. 훈훈한 이야기를 내가 지금 나누고 안 그래도 이제 왔네. 게스트님! 나오세요, 게스트님! 어머! 오! 세상에! 네. 어머, 우리 윤강민 씨 박수! 오! 네, 처음 만나는 거죠? 네, 처음. 오늘 좀 긴장, 아, 조금. 각오를 좀. 약간? 하고 왔어요? 이, 다섯 개 아니에요? 이, 여섯 개, 일곱 개. 윤강민 씨, 윤강민 씨 박수 한 번 줘. 오! 아니! 네, 네. 우리. 전 티가 여섯 개. 이야. 네. 어머! 좋아, 네, 좋아. 네. 혹시 우리 탐욕의 장바구니 뭐 모니터를 좀 샀나요? 100만 쓰면 되잖아요. 그렇지! 네. 뭐 좀 잘 사요? 아, 저는 근데 필요에 의한 소모 아니면 잘 안 쓰거든요. 어? 아, 저한테 진짜 필요한 거 아니면 안 써요. 아, 진짜요? 네. 필요로 하다고 느끼는 종류는 뭐예요? 일단 의류. 일단 먼저. 의류? 네, 계절 지나고 뭐. 아, 이 옷 너무 오래 입었다. 오케이. 네. 그럼 저희가 일단 100만 원을 바로 빼드려야지. 오. 요 문다가를 받은 느낌이 뭐가 좀 있나요? 저는 들고 도망가고 싶어요. 어디로? 쌓아놓게. 또 돈 욕심은 또 있네. 자, 그러면 네. 장바구니 등장해주세요. 안 보이게 하려고. 아, 우리 친구들이, 네. 우리 제작진들이 이렇게 노력해. 이름만 확인해라. 만져는 봐도 돼요? 아, 그럼요. 전혀. 자, 첫 번째는 오케이. 구해줘요, 라이언빈. 두 번째, 대굴대굴 해볼게요. 세 번째, 금메달. 저는 감이 딱 온데. 이거요? 네. 그럼 제가 아이언빈이니까 전 이걸로 할게요. 아이언빈이니까. 네. 본인이 아이언빈이니까 본인 이름 따는 걸 가겠다. 바꿀 기회 드려도 전혀 바꾸지 아니요, 않겠다는 겁니까? 아니요, 이걸로 가겠습니다. 아, 이걸로? 이제 지금 나갈 거야, 이제. 자막으로. 윤석민은 아직 모르, 막 이렇게 나가면서.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네. 가시죠, 갑시다. 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쇼핑하는 진짜 오랜만인데? 고별 없이 골라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혹시 이거야? 네, 오늘 제가 편한 대로 입고 편한 왔어요. 편한 대로? 네. 나도 오늘 내 편한 대로. 나 늘 사복이니까. 네. 저는 사실 스타일리스트를 안 쓰거든요. 아, 근데 안 쓰실 것 같아요. 평상시에 그냥. 확고하시니까. 아니야.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걸 부탁드렸던 게 이제 호영님 스타일대로 제가 좀 골라주신. 오, 네, 약간. 골라주시면 제가 한번 약간 하는 대로. 아니, 근데 중요한 건 스타일을 조금 바꾸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도 살짝 있는 거래? 뭐 어울리긴, 뭐 이상하지만 않으면 나는 나 스타일을 바꿔줄 때 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무조건 입힌다거나 난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전 조금 무서웠거든요. 아. 내가 막 이렇게 할까봐. 네. 전혀 그렇지. 네.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어우, 또 깊게 들어오네. 아우, 깊게 들어와. 그럼 슬쩍 한번. 싹 한번 둘러볼까요? 아, 둘러봐야 돼. 싹 한번 슬쩍 보자고. 네. 보통 제가 슈프림 좋아하고. 잠깐만요. 네? 네? 이거 뭔가 집어드실 것 같아가지고. 봐봐. 여기 있는 색깔들이 다양하게 지금 팬톤 컬러들처럼 다 있잖아. 어? 요거 혹시 큰 사이즈가 어디까지 나와요? 이거 그 위에다가 한번 입어볼까요? 여기에 브랜드 제가 엑스라지에 맞긴 한데 봐봐 네? 맞아요? 나는 지금 이거를 사라고 권해서 이 옷을 입힌 건 아니에요 네. 아, 좀 괜찮은데요 이거? 괜찮아 네. 저도 봐요 괜찮은 것 같아 느낌이 다 괜찮아 이거, 근데 이 옷은 약간 이 방송 나가고 나면은 돌아다니는 이 옷 보면은 전부 다 전설할 것 같아요 그쵸? 다 느낌이 그래요 이거 제고 많이 있나요? 팔지 마세요 저만 입고 다니게 이걸 일단 가격을 물어봐야겠다 아이고 얼마예요? 49만 9천 원에 형성되어 있어요 반이 이거 하는 딱 사람 반이네 그렇지 일단 이건 그러면 딱 네. 이거 일단 두시고 네. 올케 잠깐만 나 여기 바지 중에 역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안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큐트하네요 큐트 이것도 되게 괜찮아
이건 엄청 섹시할 거야, 이것도. 이런 색깔. 내가 킵할게. 알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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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색깔이, 다양한 색깔이 다 들어있네. 자. 야, 이거 거의 H.O.T인데요, 진짜? 예. 귀엽지? 지금 몇 가지 색깔이 들어있는 거야, 지금? 아니, 몇 가지 색깔이 들어있지만 그래도 영 아닌 걸로 간 걸 아니야. 어, 저 가운데 얼 이쁘지 않아? 지금. 괜찮지? 네. 자, 자, 사진 찍어놔야지. 어! 오, 저 귀여워! 오. 어, 귀여워! 좋았어. 그러면 이런 느낌. 아니. 아, 저도, 아니, 이렇게는 괜찮아요, 저도. 아, 괜찮아. 저도 괜찮아요. 형, 괜찮아. 양말만 조금 바꾸고. 양말만 자, 조금 바꾸고. 오케이. 일단 다시 들어가. 네. 네, 선생님. 오픈! 좀 오늘 리액, 지금 좀, 오늘 리액션 아니야, 중에 제일 별로인데요, 지금? 오늘 리액션 중에 제일 별로인데? 왜 웃으세요? 근데, 나 여러분들 그거 보라는 거야. 왜냐면, 이 셔츠가 작아. 엄청 작아, 지금. 엑스라지고 조끼가 라지인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냥 이런 건 나중에 그냥 이렇게 그냥. 나, 오! 나 소풍 느낌, 소풍 느낌. 귀여워. 나 소풍 느낌. 제가 왜 셔츠 이런 것보다도 스트릿 좋아하냐면 이 단추 잠그고 뭐 열고 이런 것 때문에 안 입는 거지. 이렇게 잠근다고 그거 그거 싫어하죠. 그거. 아니 좀 차이가 좀 크긴 해요. 근데 호피로 싹 입힐 거 그랬나? 저 호피로 한번 싹 입혀봐. 뭐야? 사실 지금 내가 원래 아래 위 호피를 입히려다가 호피요? 아래 위 호피 입히려고 했어 사실. 아 여기서 내가 결제해야 되는 거죠? 아 그렇지. 제가 이렇게 현금으로 결제하니까 진짜 부자 같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상시 얼굴 뭐 샀나요? 선크림만. 선크림만 한 20만 원 사는 거 아닌가 보게. 내가 봤을 때 내가 뷰티 마스터로서 약간의 그 어떤? 관리해두지 않겠냐 생각이 든 거지. 마스크팩 같은 거 잘 해요? 또 의외로 또 해요. 아, 의외로 해? 네. 엊그저께도 했어요. 그래. 어, 괜찮네. 그 정도만 하더라도. 네. 1층에 있지 않을까? 화장품 1층에 있을 텐데? 1층이야, 1층.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담도록 하겠어요. 어디 여기 바구니가 있거든? 비켜봐요. 그럼 어떤 거 발라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는 우선시해야 될 게 냄새 안 나는 거. 아, 모양, 네. 모양. 저 향이 없는 걸 좋아해요. 네. 일단 얼굴에 열이 받으면 늙어. 아 그래요? 저 몸에 열이 많아요. 내가 봤을 땐 여기에 지금 쿨링 수분 젤이 있어요. 그건 뭐야? 팩 하는 것처럼 충분히 얼굴에 도포를 해주면 굉장히 좋지. 프라이미, 샘플이라는 얘기야? 일단은 바르는 순간부터 약간 좀 이게 쿨링이 좀 되는 거거든 이게. 그런 거 같습니다. 약간의 그런 감이 있어. 그럼 얼굴에 얼음을 올리고 자면 안 되나? 너무 극한 건 아닌데. 그런 거 그럼 당연하지. 무슨 얘기야. 여기 지금 이거 마스크는 얼굴에 바른 다음에 닦아내야 되는. 닦고 바르고 주무시는 것도 있어요. 그럼 바르고 자요? 네. 바르고 자는 거야. 베개랑 이런 데 감겠다. 너무 뭐 이렇게 되게 잘 일 있어. 저 좀 많이 움직이거든요. 덜 움직여. 입술은 또 어떻게 잘 트는 편? 많이 트죠. 그치? 들어온 립밤 하나 골라봐. 립밤이요? 이거 여기 있는 게 아무나 집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집은 게 모양이야. 향이 없는 거. 아, 저기 향 없는 걸로. 오케이. 아, 이것보다 이게 더 편할 것 같은데? 이게 더 편하지 않나? 그거? 그럴 때 이런 게? 이럴까 저럴까 헷갈릴 때는 두 개를 담으면 되는 거야. 립밤이 얼마예요, 이게? 립밤이 스틱 타입은 19,000원이고요. 풀 타입은 17,000원이에요. 립밤이 비싸네. 뭐라고? 네? 뭐라고? 립밤이 비싸네. 무슨 얘기 하는 거야? 립이 얼마나 중요한데. 아, 비싼 만큼 좋겠지 뭐. 당연하지. 전국이 되는. 이렇게 하시면 30만 기다려. 기다릴게요. 꺼내신다. 어우 많이 주셨나? 아우 여러분. 아우 아우. 여행 가고 그럴 때 생각하면 너무 좋지. 맞죠. 자 이쯤 되니까 또 이제 궁금해지네. 골랐던 게임 장바구니. 전화 할 수 있어요. 전화 할 수 있어요. 한번 주세요. 번개치는 것 같은데? 번개치고 난리 나겠다. 지금 거의 뭐 빨리 해야 될 것 같아. 일단 우리가 무력이 없다는 우리 윤성민 씨 한진이 끌어올려가지고 99만 9천 원. 99만 9천 원. 천 원 남기고 거의 다 썼습니다. 근데 이거 이런 것까지 다 안으로 빼놓은 거 하신 게 딱 보니까 한 번이라도 움직이 하려고 약간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구해줘 아이언 빈 저게 뭔지 알죠. 장바구니 공개하겠습니다. 들으면 돼요.
오픈! 빠라빠빠밤! 뭐예요? 고무장갑인데요? 자, 제목이 뭐예요? 구해줘요, 아이언 빈. 장갑을 껴보세요. 장갑 껴요? 내가 나 설거지 할 때도 고무장갑을 안 끼는데? 그렇지. 우리 영웅들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구해주고 날라주고 하잖아. 형준 씨가 아이언 빈으로서 물건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들고 네. 구해서 여기서부터 저기 버스까지. 아, 버스까지? 저 버스까지. 한 명당 사람들이 요 물건을 들고 있을 거예요. 완전 저. 근데 중간에. 잠깐만, 그럼 몇 번, 이게,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번 왔다 갔다? 1분 40초에 14번 왔다 갔다? 1분 40초로 딱. 그래서 구해야 할, 구해야 할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네, 이 물건들을 사람. 들고. 네. 시민들. 입장하세요. 누군데? 이리 오세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러면 저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일반 시민분들 정말 우리가 직접 섭외한 분들이에요. 너무 아니 너무 커. 제가 몸무게 한번요. 몸무게 말씀하셔도 돼요? 자, 몇 킬로 돼요? 80. 80이요? 네. 몇 킬로 세요? 70이요? 90. 90이요? 88이요. 88이요? 83. 자. 진짜. 일단은 냉정하게 봤을 때 다는 힘들어요. 냉정하게 봤을 때는. 다는 진짜로. 힘들어. 일단 저는 비싼 거 위주로 갈게요. 네. 아, 비싼 거 위주로 가겠다? 네, 비싼 거 위주로. 일단 제일 가벼우실 것 같으니까 이거 가지고 내가? 계세요. 네, 가지고 있고. 계세요. 자, 그리고 아까 이거 있다 보니까 83. 그리고 요거는 샘플들이네. 요 샘플들? 네, 네, 이렇게. 자, 분배 다 됐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구해줘요, 아이언 빈 한번 외쳐주세요. 자, 요거 들고, 아시겠죠? 하나, 둘, 셋, 구해줘요, 아이언 빈! 저 근데 잘 매달리실 수 있겠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양쪽으로 매달리세요. 양쪽으로? 네, 처음에 두 분 양쪽으로 매달리세요. 아, 양쪽으로? 네, 잘 매달려만 주시면은 제가 가지고 갈게요. 도전! 하고 가면 돼. 네, 잘 잡고 계세요. 잘 잡고 계세요. 자, 도전! 라인까지, 그렇지, 돌아가. 라인까지, 그렇지, 돌아가. 자, 넘어. 자, 나. 두 분도 똑같이. 네. 자, 조심해. 하나, 둘, 셋. 오! 오! 하나, 둘, 셋. 오! 오! 자, 다리. 조심해. 자, 80 여기 키가 크시니까 한 번씩 엎으세요. 네. 그렇지. 몇 초 남았어요? 몇 초 남았어? 24! 여기? 야야야야! 네. 어디 좀 같이. 그렇지. 그렇지. 다시 쏴줘! 다시. 하나, 둘, 셋. 아, 근데 걸어가야 돼. 우와! 걸어가야 돼. 쏴봐. 오케이. 이야! 우와! 유서빈, 성공! 감사합니다. 이야, 웬일이야? 야, 역시 우리 드네랄리스 다릅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힘들다. 솔직히 처음에 약간 성공 못할 거라고 난 생각했는데 야, 한 명씩 하면 일단 사람도 많고 거리가 좀 있어서 안 될 것 같아. 왔다 갔다 힘드니까. 네. 더. 와, 우리 형민 씨의 행복을 끌어올려. 같이 안 해? 뭐야? 끌어올려. 아, 끌어올려. 알았어, 끌어올려. 자, 끌어올려. 단박에 가세요. 그럼 뭐 의기양양해 가는 거야. 단박에 들고 갈 줄이야. 바이바이. 아, 멋있는 사람이야. 가봐.
주머니라든지. 아, 저는 그냥 귀찮아서 휴대폰 뒤에다가 이렇게 넣어놨네요. 아, 그냥 하루 딱 한 개만 들고 다니는 스타일이구나. 네네. 요런 것들 이렇게 옆으로 쇠구를 메고 다니고 그러면 이게 또 의외로 괜찮다니까? 전 이거보다 이게 더 좋은데요? 이거 하나 제작해드려. 이거 제작해드려. 이거 아까부터 마음에 들어 하시니까. 아니,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어. 빨간 거, 저 빨간색 그러면... 좋아하거든요. 바꿔주세요, 탐욕 말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모든 분들하고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참 부러워요. 어머, 우리 쿠니 쿠니 더 쿠니 쿠니 쿠니. 아니 여기 왜 있어? 예, 네, 안녕하세요. 이게 또 그래서 오늘은 좀 일탈해. 일탈 해버려. 너 평상시에 일탈 많이 꿈꾸잖아. 별로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며. 가만히 해. 조용히 해. 아니야. 아니에요. 방이.